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갤럭시 S6 엣지의 테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제품과 다르게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테마들이 많아졌는데요. 먼저 테마를 적용하려면 설정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테마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 테마 메뉴에서 테마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다운로드 받아놓은 테마가 뭐 스페이스 테마나 레고 테마 몇 개밖에 없는데 더 많은 테마를 원하시면은 이 스토어 항목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뭐 어벤져스 테마나 그 외에 다양한 테마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고요. 어벤져스 테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벤져스 테마 중에서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헐크? 네, 다운로드를 누르시고 23.7MB입니다. 다운로드 파일은. 그리고 소리도 미리 들어볼 수 있나? 아, 소리가 있다는 건가요, 이게? 네, 현재 지금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었고,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테마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은 갤럭시 S6 엣지 테마들은 아까 보여드렸던 이 테마 항목에 여기 보여지는 것 같아요. 아직 지금 설치가 완료가 되지 않아서 나오진 않고 있는데, 예, 나왔습니다. 헐크 테마. 한번 적용을 시켜볼까요? 뭐, 대략적으로 이런 느낌의 테마입니다. 적용. 적용.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테마를 적용해서 새로운 스마트폰 느낌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오, 좋은데요? 이런 느낌. 뭐 메시지 들어가 보면. 입니다. 네, 테마 뭐 별거 없죠? 간단합니다. 기존의 테마가 질리신 분들은 한번 기분 전환 겸 다양하게 테마를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바꿔보는 것도 이 갤럭시 S6를 사용하는 재미 중에 하나가 될것 같습니다.